오늘날 우리도 양육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길 뿐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섬겨야 합니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노라면서 주변의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섬기고 돌볼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한 이웃에게도 죽게 하듯 힘껏 섬기는 자는 오베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13대 2세 존재하다 살아계시다. 2세는 히브리어로 이수아이이며 헬라어로 이에사이입니다. 이수아이는 예쉬와 동일한 형태이며 존재하다 살아계시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유래하였습니다. 2세는 보아스와 룻의 손자이며 오벳의 아들이자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2세는 베들레헴에 살았기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 2세로 불리었습니다. 1. 2세의 막내 아들 다윗은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죄로 인하여 그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왕위를 넘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세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세가 그 일곱 아들과 함께 나올 때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압의 뛰어난 용모와 신장을 보고 감탄하여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용모와 신장이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자신의 판단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이세가 자기 앞에 다음 여섯 아들을 다 지나게 하였을 때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깊이 살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이세는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세는 일곱 아들을 다 보여준 후에도 다윗은 보여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는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는 사무엘의 질문에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은 말째가 남아있기는 한데 겨우 양이나 치는 아이이니 여호와께서 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식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세조차도 다윗이 감히 왕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참으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2. 이세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자입니다. 이세는 막내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과정으로부터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전 과정을 모두 목격하였습니다. 첫째, 이세는 사울 왕이 보낸 사자로부터 아들 다윗이 사울의 신하가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사울이 악신이 들려 번뇌함으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였는데 이를 들은 한 소년이 이세의 아들 다윗을 천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세는 떡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어 다윗의 손으로 사울 왕에게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을 보고 크게 신임한 사울은 그를 병기 든 자로 삼고 이세에게 정중하게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비 이세의 양을 치기도 하며 사울의 궁에서 집으로 왕래하였습니다. 둘째, 이세는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는 다윗의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하여 다윗을 심부름 보냈습니다.
이때 이새는 나이 많아 늙었으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의 장성한 세 아들 곧 엘리압, 아비나답, 산마가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갔습니다. 다윗이 물매로 던진 돌은 완전 무장한 거인 골리앗의 이마를 강타하여 단번에 쓰러뜨렸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은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라고 그 집안에 대하여 물었으며 다윗은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왕궁에 머물게 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새는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함께하였습니다. 이새는 다윗이 도피 생활 초기에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 후 다윗은 모압 왕에게 부모를 잠시 맡겼습니다. 사무엘상 22장 4절에서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다윗의 부모가 다윗이 요새를 떠날 때까지만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는 뜻으로 나중에 다윗이 요새를 떠날 때 그의 부모도 다윗과 같이 떠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이새는 다윗의 도피 생활 내내 다윗과 함께 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새는 사무엘이 자기 아들 중에서 왕을 뽑을 때 처음에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기에도 가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양을 지키는 자에 불과했던 말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가 하면 그 후 오래지 않아 한 소년의 천거에 의하여 놀랍게도 사울 왕의 정식 초청을 받고 갑자기 왕궁을 출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부를 보냈던 다윗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 그 목을 베고 백성이 현재 왕으로 있는 사울보다 자기 아들 다윗을 더 높이 창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 블레셋과의 잦은 싸움에서도 다른 신하보다 지혜롭게 행함으로 다윗의 명성은 급부상하였고 백성과 신하들 사이에서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들 속에서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새는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도 함께하면서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 다윗을 죽이려는 위급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을 생생하게 묵도하였을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이 약 10년간의 고달프고 눈물겨웠던 도피 생활을 마치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새는 이 전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새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아무리 등한시하고 오해하며 의심하여도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며 그대로 성취되고야 만다는 것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3. 이새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 7장 14절, 9장 6절에서 계시된 메시아 예언을 보다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메시아는 한 싹, 한 가지로 오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의 한 싹은 히브리어 호테르로 새순, 작은 가지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는 히브리어 네체르로 새싹,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아주 보잘것없는 자로 오실 것의 예표로 실제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둘째,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오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새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새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미천한 모습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이새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살던 이름 없는 목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줄기는 히브리어 게자로, 그루터기, 줄기가 찍힌 나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무가 찍히고 잘려서 말라 비틀어진 그루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당시의 형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극도로 피폐한 상태였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직전의 이스라엘 사회는 헤롯 왕의 폭정 속에서 마치 밑동이 잘린 나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캄캄한 암흑천지에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셋째,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에서 오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뿌리는 히브리어 세레쉬로 뿌리, 근본, 근원을 뜻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 열방이 회개하고 돌아오므로 그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의 뿌리로 열방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넷째, 메시아의 구원 역사는 마침내 결실하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서 결실할 것이요는 한 단어로 파라인데 열매가 많다, 결실이 풍부하다라는 뜻이며 특히 동사의 미완료형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풍성해질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가 점점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깃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하고 미천한 연한 순처럼 오셨지만 그의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며 마침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새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큰 영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새는 자기처럼 미천한 존재가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체험하였습니다. 이새는 살아계신이라는 뜻입니다. 다 잘려나가고 다 넘어져 겨우 밑동만 남은 절망적인 형편에서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마침내 크게 열매 맺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14대 다윗, 사랑받는 자, 친구. 다윗은 히브리어로 다비드이며 헬라어로 다비드입니다. 다비드는 사랑받는 사람, 친구, 연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끌어오르다, 사랑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도드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다윗은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이 가진 신앙의 배경에는 경건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머니를 주의 여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116편 16절에서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주의 여종은 히브리어 아마테카로 여종, 시녀, 하녀를 뜻하는 아마의 대명사 어미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여종이 자신을 비하하여 부를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다윗의 어머니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섬겼음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머니를 주의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했으며 또한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로 볼 때 다윗이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녀는 매우 경건하고 신앙이 깊은 여인으로서 다윗에게 큰 영향을 끼친 듯합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가장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첫 번째 14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다윗까지입니다. 본서에서는 임의로 다윗의 헤브론 통치까지의 기간을 첫 번째 14대에 포함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첫 번째 14대는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으며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1. 다윗의 도피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연상시킵니다.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후에는 사울에게 쫓기는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당하는 모욕과 고통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받으실 모진 고통과 수욕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잠을 잘 곳이 없어 굴속이나 광야에서 지내기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관이 없어 말구유에 태어나신 후 그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다윗은 무수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신 주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다윗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 지쳐 탈진한 지경을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라고 표현했으며 육체의 극심한 고통을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어그러졌으면은 히브리어 파라드로 분리되다, 박살나다, 깨뜨려지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 몸을 채찍으로 맞으셔서 뼈가 어그러질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다윗은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마음을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라고 표현했습니다. 촛밀은 히브리어로 도나그이며 이것은 밀랍으로 섭씨 50도만 되어도 녹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시편 22편 14절은 밀랍이 불 앞에서 녹아내리듯이 다윗의 마음이 극도로 약해진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극도로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다윗은 오랜 도피 생활 중에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는 몸과 마음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당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목이 말라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시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극도의 수치 상태를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 로마 군인들이 주님의 옷을 벗긴 후 내 기세 나눠 갖고 주님의 속옷을 얻으려고 제비를 뽑는 모습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실로 다윗의 고난받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난의 도피 생활을 지나 마침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듯이 예수님은 사망의 자리에서 부활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 올리우셨습니다. 2. 다윗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도피 생활을 한 후에 마침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열왕 중 왕이라는 호칭이 붙은 인물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라는 표현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고 오되 실로가 오시기까지 끊어지지 않는다고 예언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의 홀은 왕권을 상징하는 짧은 지팡이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왕들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는 예언입니다. 또 실로는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가져오는 자, 곧 메시아를 가리키며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표현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다윗은 유다지파에 소속된 왕으로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예언을 성취하였으며 나아가 자신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도 견고케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고 견고하게 했던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기까지 그의 전반기의 삶을 통해 절망과 고통의 그늘 그리고 극심한 고난과 위급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고난 중에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견고한 믿음과 소망에 찬 확신으로 바라봅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마침내 약속하신 큰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